가져오시면 여러 악기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마 KTX 타고 오는 바람에 트럼펫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 잘하시는 관악기 연주의 대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맡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눈 인사를 좀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령과 함께 아일보 제자훈련 핸드북 제17장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산책길에 이 은행나무가 너무 샛노라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무엇인가요? 네. 이야, 이야. 어떻게 진한 녹색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술가이신 예수님, 이 창조주가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이 단풍처럼 은행잎의 단풍처럼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훈련 핸드북 우리 위에 있는 것,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이 한 사람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구세주를 알고 따르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예, 이것이 정말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기독교 생활 방식 17장, 지난번에 18장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오늘 17장 하늘의 보화가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재하는 생명을 소유한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생명체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분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 그녀에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보화가 뭔지 정말 여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마음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인류의 첫째 조상을 속였던 기만은 지금도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몸, 우리의 자녀, 재산을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소유를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아닙니까? 네. 네. 종종 우리는 내 몸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은 달리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우리가 이 누차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는데 우리는 내 것이냐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 설명해야 함.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수확이 풍성해서 더 부하게 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다.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며 곡물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기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하기보다 대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큰 무엇을? 곡간을 짓고 그 모든 것을 쌓아두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자가 되자? 부유한 자가 되자.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틀렸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직이란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지엄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역할을 묘사하기에 안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에 기뻐하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만물은 여전히 그분의 소유이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0절과 11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돈과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그분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첫 단계는 그분의 이타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여기 자애로운 마음이 어떤지 자애로운 마음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애로운 마음. 여러분 자애로워 맞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곧 우리의 양식뿐 아니라 용서와 회개, 승리와 은혜, 사랑과 지혜, 성령과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까지 제공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누구처럼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기까지. 예, 십자가의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나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자연스럽다. 마귀는 이런 약점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재물의 유혹으로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유혹 안 받는 사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돈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닌 줄 알고. 그럼 돈 좀 내놔 볼까? 내 노래할 걸까 안 가져왔습니다. 없는데. 내 노래할 거. 예? 내 노래할 거 싶어서 안 가져왔어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셈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유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 저축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얀마에서 한 이
아기의 수술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 소식을 접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수술비가 부족해서 이런 애절한 소리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청소에 있는 집 이 세가 나가면서 돈이 140만 원이 돈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은 11금을 내고 10분의 1은 거기에 제가 딱 보냈어요. 14만 원을 딱 보냈죠. 또 다른 11금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은 사랑의 실천은 또 다른 11금을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 여보, 우리 그 14만 원 이 아이의 수술비로 보내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11금뿐 아니라 다른 흠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타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돈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삼가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그런데 탐심은 곧 다른 데 보면 성경에 보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심은. 그래서 우리 마 우리의 예, 탐심을 빼내 버리는 제도가 바로 십일금 헌물 제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다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13년간 돈 안 벌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돈 필요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은행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제 봉급이 한국 돈으로 5만 원밖에 안 돼요. 둘이서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선교지 갔는데 살려고 하니까 뭐 끓이물 그릇이 있어야지. 또 빗물을 받아 사니까 물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통 사고 뭐 사고 이러니까 제 봉급의 80%가 없어지더라고요. 80%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80%, 20%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 굶었을까요? 결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8년을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 보이면 제가 돈을 나눠줍니다. 한 번은 에브로스 오리엔탈 바이스에 있을 때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대장암을 수술하고 여기에 주머니를 찬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왔는데 그 주머니를 이게 안전하게 찰 수 있는 것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로 둘둘둘둘둘 감아놨어.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딱 막혀 있어야 되는데 둘둘둘 말아 놓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막 파리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제가 오죽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거 사는데 필리핀 돈으로 2,000페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서 다른 거 못하더라도 그거 빨리 사서 붙여라. 이 본인의 위생도 안 좋고 다른 사람이 더 피해를 끼치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안 주면 우리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해줬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의 기쁨을 만족해서 그것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바르게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일조 제도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이기심을 빼내버리기란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정말 이 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신실하게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청지기 강조 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김낙창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10원짜리까지 십일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 그렇게 드리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10원짜리 한 분까지. 예. 미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수립된 11조 제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말 십일조와 헌물을 받을 권한이 있었던 제사장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십일조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복음 전파 사업에 투자하며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십일조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물이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구약 시대에 그것이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듯이 오늘날 그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 고용된 목사, 전도자 등의 복음 교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십일조는 여호와의 성물로서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여러분 재림 마을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이 대총회장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났다는 스토리. 지난주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 대통령을 만났는데 거기서 예정에 없던 36분간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교수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전에 유례 없는 보통 한 5분, 10분 만나는 것인데 36분 동안 편안한 가운데 오히려 성경을 좀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통령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대립신문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장이 필리핀을 방문한 것은 두테르 대통령이 반군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 사면한다는 것을 반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포를 했는데 거기에 500명이 침례를 받게 된 재림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의 성사를 통해가지고 대총회장이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 하니까 대통령이 흔쾌히 해줬고 그것에 상면해진 것에 너무 고맙다고 담례를 하는 그런 안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6분 동안 이 재림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안에 일들이 일어났고 그 뒤에 다시 마운틴뷰 대학에 가서 또 침례식을 해서 1068명이 침례를 받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림신문의 재림마을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저희가 추수전도 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500명이 침례받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실 돈으로 산다기보다 우리의 가진 재물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느냐?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넣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기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들어왔는데요. 재림기 들어왔는데 저희 형님이 처음에 자전거 포를 하던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자전거가 300-400대씩 탁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걸 토요일에 학생들이 그때 학교로 오니까 자전거 포를 하면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포를 없애고 뭘 하시는가 하면 풀빵 장사를 해요. 풀빵,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그러면 붕어빵 장사를 딱 하면 아침에 가져간 잔돈, 그 다음에 재료값 얼마, 오늘 남은 돈 얼마에 거를 꼼꼼히 계산해가지고 매일매일 노트에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십일금이 얼마다 탁딱 대놓고. 자, 제가 보니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장사한 날은 어김없이 딱 적는 거예요. 오늘 밀가루 몇 키로, 잔돈 얼마, 파란 거 얼마, 수입 얼마 딱 대놓는 거예요. 저희 형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그 장부 쭉 가서 살펴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십일금 깠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제가 삼육두유 대리점을 시작했는데요. 두유 7,000개 파는 대리점을 받아가지고 오토바이로 탁 이제 슈퍼를 다니니까 7,000개 파는 게 첫 달에 25,000개를 파게 되더라고요. 25,000개 팔고 나니까 25,000개 판 거 11금 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7,000개가 15만 개까지 된 거, 15만 개까지. 하나님, 11금 1등 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영업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짱 있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배짱 있는 기도. 사실은 그 돈 다 나중에는 다 그 장애 세상에 다 갔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배짱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농장에 풍성한 수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실하게 할 때 여러분의 농장에 낙하가 없이 충실한 곡식이 열린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다른 지역에 감이 완전 흉작이에요. 흉작. 그런데 이 다 골짜기에 풍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11조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한 번은 자꾸 오토바이가 부유를 깜짝 계시고 하면 오토바이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정말 두유고 있으면 빵꾸를 떼지도 못하고 오토바이 점도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빵꾸 떼는 게 얼마예요? 보통 한 5,000원이라면 5,000원 하나님께 미리 딱 내버려. 하나님 빵꾸 안 나게 해주세요. 빵꾸 안 나니까요. 여러분 그게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거. 네, 투자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투자하라고 그러셔서 투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시대에는 수확량 가축의 증가를 기준으로 11조를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양 10마리, 몇 마리 태어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 아홉 마리. 한, 열째는 이건 하나님 거. 이렇게 딱 떼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수입이나 기타 소득의 10%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금을 환급받을 때 얻은 총수입의 10%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이전에 총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이나 유사한 상환급 또는 초과 지불 등은 11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인가요? 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국민연금을 딱 넣었어요. 예상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이다. 국민연금 총액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내가 받을 때까지 11급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받는 거 11급 받고 막 내야 됩니다.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국민연금 넣잖아요. 넣잖아요. 그죠? 넣는데 내가 만약에 천만 원 넣었어. 근데 천만 원 넣은 돈은 이미 11금을 다 떼고 넣은 돈이다. 그런데 11금에 그래서 국민연금을 타다 보니까 내가 천만 원 더 받았거든요. 천만 원 받을 때까지는 11금 안 내도 됩니다. 그건 제 사견인데 그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나는 국민연금에 11금 반드시 내게 됩니다. 목사님, 농사꾼들은요, 그리 따지면 11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오히려 11금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맞는 게 없어요. 예. 그럴지라도, 예. 그렇게, 만약에 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농사꾼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농사하면서 사실은 저 강원도에 배추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한 해에 몇 명이 자살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문제가 사실 뭐 심각한 거라면 심각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만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무엇으로 11조를 계산해야 할까? 이거를 다른 것을 지불하고 나서 11조를 낼 돈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우리는 소득이 생기면 다른 공과금 청구를 결제하기 전에 11조를 먼저 드려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즉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가 신실하게 11조를 돌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자원하는 헌금과 소득의 10%를 신실하게 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살림을 더 알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마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께 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풍성하게 주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만 그런데 11조를 10% 미만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11조가 아니죠. 11조를 신실하게 드려라. 그러면 어느 곳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재림교 가르치는 건 어느 곳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11조는 성전 곳간에 드려졌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각기 소견대로 원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곳에 11조를 드리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셨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이 보면 그래요. 11조가 이게 약하니까 저 심지에다가 자녀들이 이곳에 11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11조를 좀 눈먼 돈이 생겼을 때 모아놨다가 다른 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출석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 9권에 보면 하나님은 십일조의 용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셨다. 그냥 지시가 아니라 특별한 지시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겨주신 부분은 그분께서 명백하게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십일조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보류해 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사태에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만 원 들어왔으면 만 원 11금 내야 되잖아요. 만 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둑질. 그럼 얼마 도둑질 하는 겁니까? 만 원 도둑질 하는 겁니까? 10만 원 도둑질 하는 겁니까? 만약에 10만원에서 만원 드리면 9만원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만원 드리지 않으면 10만원 전체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제가 말이 맞는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만원 드리고 만원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만원만 어떤 분은 자기가 10% 쓰고 90%를 드리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90%를 그런 건 봤어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 목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큰 교회 목사는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왜 안 그렇습니까? 재림교회 목사들은 그 돈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합회나 연합회를 통해서 지정된 급여를 받는 것이고 그 11금 모두는 다 상부기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합회 지도자가 신뢰를 잃었을 때 경우에도 계속 십일조를 내야 합니까? 우리 목사 하는 거 보니까 난 십일조 땅 내기 싫어. 그런 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빠가 내야지. 사실 네 교회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괴로워서 난 11월 이거 안 내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마음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11금은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11조로 부양을 받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십일조를 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말라기 시대에 십일조로 부양을 받고 있던 제사장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원을 보면 93쪽에서 94쪽에 어떤 이들은 불만을 품고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십일조를 바치지 않겠다. 본부에서 하는 일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경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되겠는가? 그대가 불만을 가진 상대에게 분명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바로잡아야 할 것들과 질서를 세워야 할 일들에 대해 판단서를 제출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서 물러서거나 남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충실한 자는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재정적인 지원과 우리의 애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도 가장 크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정말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의 측면에서 그대의 정직이 직분을 평가해보라. 11조에 대해서 그대는 하나님께 정직한가?
수입의 10%를 신실하게 꾸준히 그분께 돌려드리는가? 자발적인 헌금 생활에서도 감대하고 헌신적인가?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말씀은 지난주 청지기 부흥회 때 그 김낙형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없인 성숙한 삶이 없습니다. 믿음 없인 건강한 삶이 없습니다. 기도 없인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전도 없인 보람찬 삶이 없습니다. 예수 없인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헌신 없이 축복의 삶이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트럼펫을 하나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장이죠? 6장.